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비롯해서 환자들을 입원 격리할 수 있는 병상들이 많이 늘어났고 의료진들의 교육 훈련도 많이 되어 있었고요. 경증의 환자, 중증의 환자들 나누어서 진료를 했고요. 많은 부분들에서 좀 진일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감염병이 돼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유행이 올 거라고 미처 예상은 못했고요. 그 전에 상당히 치명률이 높았던 바이러스는 사람 사이에 잘 전파가 안 됐습니다. 잘 옮겨가지를 못했고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사람들 사이에 너무 쉽게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부터 남한테 옮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전파력이 너무 높아서 뛰어나서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옮겨왔다고 생각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도 남한테 옮겨갈 수 있으니까 자기가 걸린지 모르고 쉽게 어디든지 다닐 수 있고요.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감염된지도 모르고 또는 감염됐다 하더라도 대다수는 경증에 감기처럼 그냥 앓고 지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쉽게 옮겨 다녔으니까 너무 쉽게 퍼진 거죠. 준비가 안 된 면도 있겠지만 새로운 감염병이고 저희가 특성을 몰랐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지나간 면도 있겠죠. 그에 반해서 에볼라나 다른 병들은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중환 경과를 밟으면 환자들이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대부분 증상이 생기고 나서 바이러스가 옮겨가면 내가 증상이 생겼을 때부터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 코로나19는 너무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로 쉽게 옮겨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좀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면이 있겠고요. 저희가 만족할 수준의 역학조사관이 충원된 건 아니지만 시도, 그 다음에 중앙의 역학조사관이 많아졌고 그 사람들이 역학조사에 투입되면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을 비롯해서 환자들을 입원 격리할 수 있는 병상들이 2015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 환자들을 직접 진료할 의료진들의 교육 훈련도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뿐만 아니라 좀 경기도 같으면 의료원들이 함께 여기에 참여해서 많은 환자들을 역할을 분담해서 경증의 환자, 중증의 환자들 나눠서 진료를 했고요. 많은 부분들에서 과거에 비해서 좀 진일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새로운 감염병을 겪은 게 2003년 사스, 2009년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6년 주기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1년 빨리 왔죠, 5년. 그래서 신종 감염병은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동물과 어울려서 사는 그런 문화가 쉽게 인수공통 감염병에 출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저희는 좀 띄엄띄엄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최근 20년간은 5, 6년에 한 번씩 나타났기 때문에 또 몇 년 후에 올까봐 걱정이긴 하고요. 다만 바람이 있다면 안 오면 좋겠지만 꼭 와야 한다면 좀 간격을 길게 두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구상에는 뭐 다양한 미생물이 출현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인류와 같이 함께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쉽게 없어질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준비하지 않다 당하는 것보다는 준비해서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어떻게 어우러져서 우리의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잘 버틸 수 있을 건가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신 개발이 되면 지금보다 나아질 텐데요.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부정적인 면에서는 매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데 인플루엔자는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입원을 하고요. 또 상당수가 인플루엔자 또는 인플루엔자 이후에 합병증으로 사망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마치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완전히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이 바이러스로부터. 그 생각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지금과 같은 공포에서는 좀 벗어나서 때로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지금보다는 나은 생활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백신이라는 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약하고는 틀려서요. 치료 약제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니까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감수하더라도 사용해 볼 수 있겠지만 백신은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라서 훨씬 더 안전해야 되고요. 치료제는 걸린 사람들에게만 사용하겠지만 백신은 이를테면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0.1%의 부작용만 있더라도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면 50만 명에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빨리 나오고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어야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염내과는 사실 환자를 중심으로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은 다 보는 진료과이고요. 두 번째는 병원 안에서는 소위 감염 관리라고 그래서 병원 내에서 여러 가지 항생제 내성균이나 또는 다양한 병원체가 환자에서 환자로 옮겨가거나 환경에 오염돼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걸 막고 또는 그런 게 생긴다고 하면 빨리 관리해서 그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항생제가 원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그래서 항생제 내성균이 덜 출현하게 할 거냐 그리고 항생제 내성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관리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주위 환경으로 퍼지는 걸 막을 거냐 하는 부분에서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환자 보는 것 못지않게 병원 전체의 다양한 부분들에 관여하는 게 있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염내과가 아니라 예전에는 간염내과로 아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사람도 과거에는 100명도 안 되는 숫자였다가 메르스 이후에 급속히 늘어서 이제는 2,300여 명이 된 거니까 아직은 다른 분들한테는 상당히 생소한 진료과일 겁니다. 죄송한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진료하는 것 못지않게 다른 의사들과 어울려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이나 감염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점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쪽에 관련된 업무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일을 좀 소신 있게 그리고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저기 가면 힘들고 일만 많고 그리고 책임도 져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인력 채용이라는 건 다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돼 있어서 감염내과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수가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거기에 대한 인정이 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다들 편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고 책임에서도 자유로운 일을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인터뷰 하면 안 되는데 홍보하는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 저희도 뭐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감염을 전공해서 저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수많은 미생물이거든요. 지구상에 먼저 나타난 건 미생물이고요. 인류는 그 후에 나타났고 인류가 미생물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분야를 전공을 해서 어떤 사람은 세균, 어떤 사람은 곰팡이,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 어떤 사람은 감염 관리, 어떤 사람은 항생제 좀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를 해서 같이 미생물에 대항해서 지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너무 적어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미생활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수다 떨고 술 먹는 게 취미인데요. 이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새로운 감염병에만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건 못지않게 항상 우리 일상에서 위협이 되는 건 항생제 내성, 의료기관이나 이런 의료시술과 관련된 감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신종감염병과 상관없이 상시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잘 되면 이런 신종감염병이 생겼을 때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 하던 일을 충실하게 잘 하는 게 목표입니다.